반갑습니다. 예, 구독자 여러분, 예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예, 국민, 예, 동생이라 하죠. 이찬은 군의, 예, 사주풀이를 올려보고자 합니다. 예, 저는 포항이고요. 이 친구는 대구죠.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또 살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보이스가 너무 아름답죠. 아주 두꺼운 소리가 나죠. 그거는 바로 임수라는 댐의 소리입니다. 임수는 뭡니까? 우리가 물을 가득히 담가놓은 그런 소리죠. 그래서 둥둥둥 이런 소리가 나죠. 북이라면 큰 북을 보면 되고요. 에밀의 종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예. 그래서 개수와 임수는 다릅니다. 개수로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보이스가 아주 이거 저음이 강합니다. 아주 낮게 깔리는 저음. 예, 이 친구는 이제 아주 부드러운 그런 끄기 그런 소리가 나죠. 그리고 댐 같은 큰 북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바로 임수의 특징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임수는 큰 댐을 얘기하는 거죠. 개수는 졸졸졸 흐르는 이런 거죠. 그래서 좀 맛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이 친구는 두꺼운 그런 소리가 아주 납니다. 오동잎 이렇게 그죠? 이렇게 나죠. 그래서 이 친구의 소리를 들으면 아주 부드럽고 그죠? 기호 확률로 편안해지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1996년 11월 1일 예, 그렇죠. 저 원래 이제 신시로 보다가 아무래도 신시보다는 사시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저는 추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신시와 사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가수고 또 상관이 있어야만이 내 뿜는 어떤 힘, 그죠? 아이디어, 그죠? 끄기 이런 거는 상관의 힘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을사시가 가깝지 않겠나. 처음에는 무신시냐 을사시를 두고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러나 예, 아마 오전 중에 태어난 이 사시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역마살이라든가 그죠? 또 금전의 복이라든가 또 이렇게 세상 보는 안목이나 끄기라든가 또 그러고 이 미모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잘생겼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서 역마살에 또 벗어 을사시로 더 가깝다 저는 추명을 했고요. 이 친구를 보면은 아주 사주가 너무 좋죠. 약한 듯 하면서 강하죠. 부모 자리에 이렇게 자수가 있어서 자기의 뿌리가 돼주고요. 또 이 술토의 안에 뭡니까?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? 신금이 뿌리가 돼주고 또 이 사화 안에는 또 뭐 경금 있죠. 이렇게 뿌리가 돼주니 예, 약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이노술 또 사막으로 하지 않습니까? 예, 약하지만은 뭡니까? 아주 약한 사주는 또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대운에 보니까 기에 경자 신축 이민 그죠?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친구는 대운은 지금 뭡니까? 40대 이때까지 너무너무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젊은 날에 그죠? 아주 좋은 나이는 굉장히 운이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예, 국민 동생으로 계속 자리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약한 사주가 되겠죠. 약한 사주인데도 이 대운에서 이렇게 받쳐주니 굉장히 좋은 운이고요. 또 약한 사주에 뭡니까? 지난 3년 동안 기에 있는 경자년, 신축년 오면서 자기의 뿌리가 계속 와줬죠. 해자 축으로 왔지 않습니까? 뿌리가 와주니 자기가 대승할 수 있는 예, 그러한 힘의 뿌리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약간 신약 사주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대운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뭡니까? 좀 이제 4에 그러면 27, 8세 이제 넘어가면서 신축 이렇게 오죠. 그죠? 경자년 자대운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축 넘어가면서 이 친구의 대운은 참 대박이다.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는 큰 재물을 이렇게, 예, 큰 재물을, 병화 큰 재물이죠. 이게. 그 편재라는 것은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는 큰 재물입니다. 그죠? 또 내년에는 이 뭡니까? 좋은 여자도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. 얘는 인호수로 파국이 되면서 바로 여자분이 그죠? 아마 장가갈 수 있는 그런 여자분이 생기는 그런 운도 돼서 예, 섹시들은 내내 이찬은 군 잘 보기 바랍니다. 예, 좋은 섹시감이 들어가는 운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예, 이 친구의 운은 참 대박 중에 초대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. 막 국민 동생으로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다. 또 인복이 많아. 인복은 부모복도 포함이 되죠.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복으로 반듯하게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. 조금 약한 사주라서 건강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. 뭐 다치고 유행되는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. 약한 사주들이 병에나 사고에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런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시면 아마 앞으로 국민 동생을 오래도 하려면 건강도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자기 관리도 잘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창군의 사주는 앞으로도 참 대박이고 아무래도 운이 좋고 국민들은 노래를 잘해도 사주가 좋아야 되는데 사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주를 갖고 나와서 인복 있죠. 그죠? 돈복 있죠. 부모복 있죠. 조상의 복 있죠. 이 아주 대운의 복이 있죠.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를
몇 가지를 타오르는지는 모릅니다. 지금 조상복, 부모복, 그죠? 예, 또 대운의 복, 그죠? 이런 게 다 또 이렇게 세운이까지, 세운의 복, 그 다음에 국민의 복까지 합쳐서 한 다섯 가지 복이 왔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, 예, 국민 동생으로 아주 보이스가 아주 한번 들어보면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? 아주 두꺼운 소리가 나면서 끊기를 잘하니까, 그죠? 그런 아주 부드럽고 귀에, 그죠? 그슬리지 않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도 참 이 트로트계에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큰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이렇게 재물이 도에 앉아서 큰 재물이 노래로서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. 그죠? 나중에는 뭐 저렇게 물가가에 그죠? 어떤 뭐 무엇을 사놓는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죠. 그래서 아마 부모님도 어떤 그죠? 물 가까운데 무엇을 철해서 지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 또한 이 창원이 투자를 하게 되면 물 가까운데 뭘 투자하면 아주 잘 됩니다. 그죠? 앞으로도 아마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. 그죠? 내년에는 또 좋은 또 멋진 아가씨가 들어가는 운이거든요. 그래서 멋진 연애도 다시 터지고 예, 트로트계의 대박을 늘 내서 아마 젊은 날에 아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대운이고 예, 그런 사주를 또 갖고 나온 참 아름다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아름다운 사주들은 봅시오. 목, 그죠? 목, 뭡니까? 화, 토, 금, 수가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다 자리가 오복이 자리를 입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아주 순조롭게 착 돌아가는 이 사주들은 말입니다. 또 부족하면 좀 이렇게 남이 도와주는 그런 이렇게 흐름이 되고 연애는 또 이렇게 해서 예 금생수가 되죠. 이렇게 도와주고 조상에서 또 도와주고 또 신금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이 많은 참 타고난 복을 가진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 시간에는 이찬음 군의 사주풀이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군이라 말씀을 드렸고요. 또 국민 동생이라 해서 예, 뭐 군을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. 그래서 이창원 군은 앞으로 대성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아주 크게 일어서서 예, 노후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다 닦겠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큰 문제 없는 사주가 아름다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처복도 상당히 좋은 여인이 들어오리라 봅니다. 그래서 예, 이노술 파국을 한다는 것은 예, 부모하고 합의돼서 처가 들어와서 부모하고 합의되는 거죠. 그래서 내 시대 어떤 어른들하고 잘 합의돼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부모님 차는 시 부모님은 며느리 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부모하고 합의되는 거죠. 합의되면 잘 융화가 되는 그런 며느리 들어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또 여인은 보면은 그죠. 여기 뭐 사화가 있어서 아마 어린 여인을 만나지 않을까. 여기는 무증하거든요. 이 불은 무증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화와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또 한두 살 많은 연상도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예, 이렇게까지 찬은군의 어떤 여인관계까지도 제가 봐봤네요. 그래서 아마 한두 살 많거나 어린 여인이나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예, 정말 아름답고 큰 부자가 되고 큰 국민동생으로서 많은 사람이 위안이 되고 많은 사람의 꿈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악기를 열어주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? 부모의 사랑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거든요. 이런 친구가 다음에 많은 사랑을 또 베풀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안을 수가 있고 또 그저 많은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. 모든 그죠. 그래서 홍심대 콩나는 거 파심대 판나는 거죠. 이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크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창훈 군의 사주풀이를 이렇게 두세끼 해봤고요. 혹시 이창훈 군의 팬들 분께서는 제 양반 왜 저까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창훈 앞으로 잘 되길 위한 어떤 사주풀이로서 예,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창훈 아마 제가 보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 주명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은 예, 좋은 구독의 인연을 맺어주시고 앞으로는 더 명품의 예, 더 VIP 사주로서 예, 멋있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. 날이 덥습니다. 예, 코 땡땡 조심하시고 예, 물을 많이 드시고 여름에는요 예, 건강관리는 잘하셔서 이 한여름을 잘 넘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Thank you.